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서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106만 대를 판매하면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가 줄어들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연간 판매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은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 8.7%보다 더 오른 9.4%로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1위는 폭스바겐이었고요. 이어서 스텔란티스와 르노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의 소식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농심입니다.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해당 제품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대만이 발표한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한 수입 식품 10건 가운데 농심 제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만 당국은 잔류 농약 검사에서 발암 물질 에틸렌옥사이드가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다만 농심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클로로에탄올로 이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 전용 라인에서 생산한 것으로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 랩지노믹스인데요. 분자 진단 기업 랩지노믹스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변경됐습니다. 이 랩지노믹스는 국내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인 루하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와 투자 계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모펀드는 총 1,227억 원 규모의 랩지노믹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루하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는 전환 사채를 제외한 랩지노믹스의 지분 600만 주를 획득해서 지분율 16%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여기에 전환 사채까지 100%가 전환되면 총 지분율은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사모펀드는 랩지노믹스가 주력하고 있는 미국 클리아랩 인수 사업에 또 속도를 내고 앞으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에도 집중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랩지노믹스의 소식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LENC가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DLENC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X에너지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50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X에너지는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제를 적용하는 비경수료형 4세대 소형 모듈 원전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업체인데요. 올해 4월에는 미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상장 후에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LENC는 모듈러 플랜트 설계 기술과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접목해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DLENC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